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미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생존 방식, 바로 기생을 하지 않으면 군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그 개미를 직접 채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과 함께 렛츠기릿 해가지고 이 개미를 채집하고 기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야, 그 얘, 예. 이쪽까지인데 지금 여기는 한 마리도 안 보이네. 네, 그러게요. 아, 저기 있긴 하네. 몇 마리 있는데. 아. 지금 얘네들이. 와, 여기 있다. 와! 아, 바퀴벌레.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가시개미의 이제 굴인데요. 여기에 안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야, 역시 얘네들은 채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군체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이 가시개미의 여왕개미, 바로 신여왕을 채집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신여왕을 채집해 가서 제가 한번 키워보면서 그 왜 이상한지 신기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여기에 가시개미 굴이 또 있네요. 여기 금방에만 해도 입구가 세 개예요. 그래서 얘네가 한 군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가시개미가 아주 손쉽게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를 보시면은 등에 나 있는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말 그대로 이 가시 때문에 가시개미예요. 가슴이랑 등 쪽에 우람하게 나 있는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굉장히 손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기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우선 얘네 자체적으로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다른 여왕개미를 죽이고 번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신여왕개미가 이렇게 결혼 비행하느라 좀 많이 보였었는데 이곳저곳 흩어졌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찾을 겁니다. 여기 일반 공원이에요. 가시개미야, 어디 갔니? Where is you? Where? 이제 가시개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홍가슴개미나 그리고 일본왕개미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몸집이 큰 개미들한테, 자기 몸집이랑 비슷한 크기의 개미들한테 기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찾았다, 맞죠, 맞죠. 와, 아, 그거 맞네요. 야,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에 한 마리가 있었네. 아, 여기 제가 이 친구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가시개미 신여왕이고요. 현재 날개가 없네요. 결혼 비행하고 나서 날개가 떼진 듯합니다. 야, 찾았다. 찾았다. 와, 여기 있어. 아, 잡았다.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들. 짜란.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 구독자분과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총 가시 여왕개미를 총 4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3마리는 제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숙소로 왔는데, 자, 되게 독특한 게 이 가시 신여왕 같은 경우에는 페로몬을 복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생존 방식인데,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벌써부터 복제를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페로몬을 이제 통일시키고 있는 거죠. 이네 둘이는 굉장히 친한데 이 친구 왕따인가? 자, 그나저나 오늘 제가 복제시킬 군체는요, 바로 한국 홍가슴개미예요. 이 친구들은 왕개미과에 속해가지고 이 가시개미가 딱 적합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반년 정도 사육을 했는데 조금 산란을 잘 못하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친구를 결정한 거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여왕개미 신여왕, 가시개미 신여왕 있는 곳에 여기 일개미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투입을 해서 페로몬을 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 군체라서 일개미가 많이 없으니까 신여왕 3마리한테 일개미 한 마리 넣고 약 3일에서 4일 정도 하루에 한 마리씩 넣어서 페로몬 복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다 한 마리를 넣을게요. 조금 작고 약해 보이는 친구를, 자, 이 친구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우선 한 마리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닫습니다. 자, 지금 페로몬 복제 2일차고요. 1일차는 영상이 날라갔네요. 지금 하루 지나니까 복제를 하고 일개미를 죽였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기 위해서는 일개미를 계속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며칠 동안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일개미가 작은 소군체이기 때문에 2일차까지만 하고 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가시개미가 이제 여왕개미한테 다이렉트로 달려가서 아마 복제를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시 신여왕이 이제 황가슴개미 여왕개미를 물고 있죠. 뭐 페로몬 복제하는 걸 수도 있고 공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른 일개미들은 일절 모르죠. 페로몬을 복제했기 때문이고 현재 이제 자연에서도 이제 가시개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을 하지 않으면은 가시개미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 와 신여왕이 들어가는데 다른 오 일개미들이 공격을 안 하네. 와. 아 이래가지고 아 가시개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죽게 됩니다. 침투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게 했고 지금 일개미들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뭐 결론은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가시개미 신여왕이 홍가슴개미 신여왕의 목을 물고 이제 페로몬을 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여왕개미를 죽인 후 자기가 여왕개미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가시가 딱 보여서 티가 나죠. 아무래도 소규모 군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개미를 제가 계속 낭비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개미들이 공격을 안 하는 것 봐서는 어느 정도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오,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일개미들이 이제 먹이도 이제 정신이 팔리게 하려고 일부러 먹이도 넣어서 놨어요. 오, 들어간다. 오, 두 번째. 오, 두 번째. 어, 뭐야. 들어가다 나왔어. 자, 홍가슴개미 한 마리가 정찰을 나왔고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오오오 뭐야. 자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났네요. 두 번째 신여왕이 투입이 됐는데 살짝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저 친구는 제가 이제 일개미를 한 마리씩 넣었을 때 일개미를 계속 죽였다고 했잖아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왕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페로몬 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놀란 걸 수도 있어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 마리는 확실하게 기생할 수 있도록 페로몬을 복제한 상태고 한 마리 두 번째 친구는 애들을 놀라게 한 거 봐서는 이제 적으로 간주한 듯 합니다. 오 느긋느긋하게 있죠. 오 아 공격하네. 공격합니다. 저 친구 만약에 빠져나오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여러분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만 공격하고 공격을 안 해요.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한 마리는 성공을 했고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 바로 이 친구 지금 페로몬 정리하고 있고 두 번째 친구는 벌써 여기에 잠입을 해서 두 마리가 버젓이 있습니다. 처음에만 오야 영양 교환까지 하는 거 밥 달라고 신호를 보냈나 봐요. 좀 저 목말라나. 자 여러분들 지금 투입한 지 지금 어연 거의 30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가시개미 두 마리가 지금 되게 독특하기도 여기 여왕개미 홍가슴개미 여왕개미를 좀 밀어내긴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뭐 죽이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처음에 이제 중간에 페로몬을 좀 복제하는 행위를 하긴 했는데 결론은 일개미들이 지금 신여왕을 공격하지 않고 가시개미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호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여왕끼리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데 뭐하는 거지? 불안한데. 원래 홍가슴개미 여왕개미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물러났다라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공격을 당해서 피신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채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홍가슴개미 여왕개미는 도태가 될 거고 이 신여왕들이 일개미들이랑 이런 식으로 오손도손 지내면서 영양분을 신여왕들에게 주겠죠. 어쨌거나 오늘의 결론은 우리 가시개미 친구들이 이 홍가슴개미 사육장 안에 잠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페로몬을 복제를 하고 안전하게 숨은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가시개미가 최종적으로 성공을 해서 번식을 하기까지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개미도 있다는 거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개미도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채집부터 기생까지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더 정확한 것은 바로 아래 링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잠깐 여러분, JT 친애 왕왕 콘테스트 홍보 좀 할게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총 동영상 콘테스트 참여하시고 상금 받아가세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저도 반려견 고나랑 참여해볼까 봐요. 고나, 너도 참여할래? 그리고 또 더 좋은 챌린지도 있습니다. 바로 독투게더 챌린지인데요, SNS 계정에 반려견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 유기견 보호소에 사료가 기부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잘 참고해서 우리 같이 좋은 일에 함께해요. 그럼 세생.